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여성과 사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동료 교수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던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박모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유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고도 분개했습니다. 2심 재판 과정 내내 사실은 2차 피해를 주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었고 방청객을 향해서도 계속 하던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공판 내내 피해자에게 기억하느냐,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피고인에게는 뭔가를 계속 따뜻하게 묻거나 아니면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재판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판례가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여성들이 당하는 반대로 성범죄에 가해자 면죄부를 줬다고도 변호인으로부터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을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유리한 판결, 아무리 피해자가 외쳐도 요구해도 미투 피해자들은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오늘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전주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교수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주대는 2심 재판에서 박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죠. 분명 할수 있습니다. 해임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2심에서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고 이러면 소원 만약에 소청 심사위원회 들어오고 학교 모든 손해배상 다 청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에서 2심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통념에 맞서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제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피해자와 증인 진술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번복됐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